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철남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로 그 오픈소스를 규율하는 라이선스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지금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을 중심으로 그 기본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동안 받았던 어떤 상담 사례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뭘까요? 제가 이제 개발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항상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개발자들은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게 오픈소스 아니냐, 그러시면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눅스나 아파치나 안드로이드나 이런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오픈소스는 기본적으로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죠. 그래서 그 openhub.net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인기 있는 프로젝트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분들은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다운받고 있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젝트가 뭔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모질라 파이어폭스라든지 아파치라든지 그 다음에 MySQL, 그 다음에 리눅스 커널, 어떻게 보면 인터넷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가장 액티브한 프로젝트들입니다. 지금 개발자들이 많이 모여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관련이라든지 안드로이드라든지 이런 클라우드나 모바일 관련해서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인기가 있던가 아니면 가장 액티브한 프로젝트들을 보고 있는데,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가시면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읽어보시면은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또 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오픈소스 데피니션인데요. OSI라는, 나중에 좀 또 말씀드릴 텐데요. 오픈소스 이니시어티브라는 단체가 오픈소스가 되기 위한 10가지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보시면은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 조건으로 내세우고요. 그보다도 앞서서 첫 번째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자유로운 재배포를 허용해야 한다. 이것이 오픈소스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입니다.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읽어보시면은 이러이러한 용도에서 뭐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체로 상용 라이선스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은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배포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것을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의 어떤 정의 규정을 다른 개념들과 조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지금 곡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이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다 오픈소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독점 소프트웨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데, 이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프리웨어나 쉐어웨어 같은 것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죠.
하지만은 이것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정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프리웨어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스 코드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라면 오픈소스로 보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셰어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 코드는 제공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용 조건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데 뭐랄까요? 영리 목적으로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재배포를 막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는 오른쪽 이 부분은 오픈소스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왼쪽 부분이 이제 오픈소스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오픈소스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에 프리 소프트웨어는 주로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는 어떤 그룹이 만들어지고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우리는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겠다라는 어떤 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90년대 중후반에 이 노력과 함께 오픈소스 운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은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구분이 되지만은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제 오픈소스에 관련된 기본적인 강의에 있어서는 이 두 개를 크게 구별해야 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용어를 그냥 같이 운동해서 쓰겠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내에 자유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일단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긴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 소스 코드 내지 바이너리 코드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 재배포의 조건 속에는 영리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실 것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입니다. 원래 라이선스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이제 또 위키피디아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그 소프트웨어의 권리자가 여러분들, 특히 이제 이용자들이죠. 이용자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허락하는 사용, 이용 허락의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인 상용 라이선스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일단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 회사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뭐 저작권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상표권 이런 지식재산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독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이용 허락. 그 이용 허락의 범위는 보통 이제 특정한 목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로 이제 제한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뭐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재배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여기에 대한 대가를 내도록 하는 이것이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상용 라이센스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리눅스 커널을 가지고 이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openhub.net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리눅스 커널에 관한 정보를 요약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참여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보시면은 독점 소프트웨어에서는 굉장히 소수, 특히 보통 한 기업이나 소수의 기업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독점권을 갖게 되는데 오픈소스의 특징은 대체로입니다. 대체로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도 기여자가 지금 2만 3천 명이 넘어갔고요. 이 사람들이 기여한 숫자를 다 더하니까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참여가 활발한 소프트웨어이고요. 현재 규모가 이제 라인 수가 한 2,100만 라인 정도 되고요. 이 개발자들의 기여 시간을 다 합했더니 7,000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많은 기간 동안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대략 통계를 보시면은 지금 매달 참여하는 기여자들의 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1,000명 이상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관점에서는 탄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이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시면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 할 때, 그 소프트웨어의 성능도 살펴보겠지만은,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이 기업이 계속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우리 기업에게 AS를 해줄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죠. 중요한, 뭐랄까요, 그 가치 판단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픈소스를 우리 회사에 도입하고자 할 때, 이 오픈소스를 개발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가 앞으로 얼마만큼 활성화되고 잘 나갈지에 관한 정보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링스 커널 같은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이 커뮤니티 관점에서 보면은, 아, 링스 커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openhub.net이라는 이 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필요하시는 정보들을 많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많은 개발자들이 어떤 사람일까가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 통계에는 이제 개발자들에 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버전마다 한 300명, 200명 넘는 사람들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링스커널 개발자들은 소위 말하는 해커라고 불리는 개인 개발자들, 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IBM을 선두로 이제 기업들이 링스커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그 뛰어난 개발자들을 이제 기업들이 뽑아가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이제 기업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IT의 유명한 기업들 대부분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별로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통계를 볼수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소속되지 않은 개발자들 한13%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보시면은 레드아이스의 한 10%, 인텔이 한9% 가까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다음에 IBM, 삼성, 구글, 그 쟁쟁한 IT 기업들이 링스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픈소스와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를 앞에 상용 라이센스와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아까 상용 라이센스는 이제 개발자가 굉장히 소수였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링스 커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개발자들이 참여하면서 자신이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식재산권을 여전히 보유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정한 조건으로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여한 부분을 이용자들에게 그 커뮤니티가 선택하고 있는 채택하고 있는 오픈소스 라이센스 조건으로 배포한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기여를 합니다. 링스커널 같은 경우에 채택하고 있는 라이센스가 GPL 2.0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그 많은 IT 기업들이 링스커널에 기여하면서 이 부분이 GPL 2.0에 의해서 배포되는 것에 동의하고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 GPL 2.0이라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읽어보시면은 이용자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복제하고 배포하고 할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까지 제공을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특징인 거죠. 그리고 반대급부로 뭘 요구하는가? 보통의 상용 라이센스는 대가를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대체로 무료입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다만 이러이러한 요건은,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좀 지켜달라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오픈소스를 그 개발자들이, 기업들이,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데 그 대신 요러한 사항들을 지켜달라라는 이 사항이 뭘까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정보를 드릴 것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은 아까 무료로 제공됐던 이 라이센스가 없어집니다. 라이센스 없이 다른 사람이 권리를 갖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지식재산권 내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센스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따라서는 원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지켜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라이센스가 아파치 2.0 라이센스입니다. 이 라이센스를 읽어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이제, 그 라이센스가 대부분 원문이 영어여서 영어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코드 내에 살펴보시면은, 이제 저작권 표시가 있어요. 저작권 표시 내지 특허나 상표 표시가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자에 관한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스 코드의 주로 헤드 부분에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지우지 말고 유지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CC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거기 조건 읽어보시면 출처 표시를 꼭 저작자 표시를 해달라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의 원 개발자 내지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그대로 좀 표시해서 그 기여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평판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해 달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요구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사항 보시면요. 그 오픈소스, 배포된 오픈소스의 어떤 원본이나 아니면은 그 파생 저작물을 배포할 때 거기에 이 라이센스 카피본을 포함시켜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포를 하실 때그 배포판을 받는 사람들이 이 라이선스를 읽어보고, 아, 우리가 이러이러한 범위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쓸수 있구나. 그것을 충분히 알수 있도록 이 라이선스 카피본을 포함시켜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요구사항은 모든 오픈소스의 공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2.0 라이선스에 있는 내용이 혹시 이 아파치 2.0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코드를 가져다가 수정을 해서 배포를 한다라면은 당신들이 이것을 수정했다라는 그 사항을 좀 노티스를 해달라, 표시를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부분에 버그가 있었을 때, 이 원래 배포했던 그쪽의 어떤 평판이랄까요? 이런 걸 유지해서, 그리고 이것은 수정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안내를 해서 이용자들이 그것을 잘 알고 쓸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아파치 2.0의 어떻게 보면 큰 요구사항들은 이것이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 요구사항들 충분히 기업에서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어렵지 않은 사항이어서 이런 특징을 가진 이렇게 이제 어렵지 않은 요구사항만을 포함시킨 라이센스들을 저희는 분류를 할때 퍼미시블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퍼미시블 라이센스의 특징은 이 라이센스에서 배포되는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우리 회사의 제품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할때 여기에 필요한 노티스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소스 코드를 배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라이센스를 꼭 오픈소스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요구사항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키기가 편한, 사용하기가 편한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요구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리눅스 커널의 기본적인 라이센스가 GPL 2.0입니다. 그리고 GPL 2.0 라이센스에 굉장히 이제 좀 라이센스의 길이가 깁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보시면은 GPL 2.0으로 배포되는 예를 들면 리눅스 커널 등과 같은 뭐 A라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뭔가를 만들 때, 그래서 그 A라는 프로그램이 일부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A라는 프로그램을 변형시켜 가지고 파생 저작물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A-를 만들었을 때, 그 A-를 외부에 배포를 할 때, 라이센스를 뭘할 건가와 관련해서, 이 사용 조건과 동일한 라이센스를 사용해라. 즉, 그 A-를 만들어서 배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GPL 2.0으로 배포해라.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뭐랄까요? 한정을 하는 거죠.
이 동일한 라이센스로 배포해라라는 요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소스 코드까지 함께 제공을 해라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지키기가 까다롭겠죠. 동일한 라이센스로 소스 코드까지 제공을 하라라는 이 요구사항을 주로 저희는 카피레프트 조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라이센스들을 카피레프트 라이센스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퍼미시브 라이센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카피레프트 라이센스들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 어떤 작동 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렇다라면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들을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센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면은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OSI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97년, 8년경에 오픈소스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우리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라고 부르겠다라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가지 조건을 정하고 어떤 라이센스가 이 오픈소스 정의를 지키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그 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 오픈소스 라이센스라고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인증받은 한 100개 정도 되는 라이센스의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자유소프트웨어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오픈소스 이전에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을 펼친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 있고요. 그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입장에서 GPL이라는 라이센스를 중심으로 GPL과 컴패터블한 양립 가능한 라이센스들이 뭔지 그리고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 이제 프리소프트웨어인지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맞는 라이센스를 쭉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트이고요. 세 번째 SPDX는 이제 점점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활용하게 되고 어떤 밸류체인상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교환하고 거래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픈소스 내지 오픈소스 라이센스와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표준화해서 교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어떤 표준 단체랄까요? 표준이 SPDX이고 여기에 가시면은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 라이센스의 이름을 이제 정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사이트는 이제 개발자들 입장에서 오픈소스를 좀 이해하기 쉽게끔 오픈소스의 복잡한 내용을 굉장히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제공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센스 원문 굉장히 긴데 이것을 이제 요약해서 개발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처음 이제 이 라이센스를 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제 강의에서도 주로 Choose Your License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요약표를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어떤 오픈소스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이센스는 MIT, 그 다음에 아파치 2.0, GPL 3.0, GPL 2.0, 그 다음에 이제 BSD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 표에 세 가지가 올라와 있으니까 사실 이제 BSD를 다 합하면은 뭐 MIT 이상이거나 MIT와 유사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요 오픈소스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걸 조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카피레프트 조항을 가진 라이센스와 그렇지 않은 굉장히 사용하기가 쉬운 라이센스로 분류를 했을 때 추세를 알수 있어요. 이제 2012년인데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80년대는 대체로 이제 GPL 내지 카피레프트 조항을 가진 라이센스가 많이 사용되어 있고 점점 더 이제 퍼미시블 라이센스들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2012년부터 쭉 추세를 보시더라도 처음에는 카피레프트 조항을 가진 라이센스가 많았는데 지금은 퍼미시블 라이센스가 훨씬 많아지고 있음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 추세는 아마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더더욱 많이 사용하면서
기업들에게 어떤 친화적인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위주로 많이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선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개발자들에게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일단 영어죠. 영어이고, 영어 중에서도 이제 법률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많이, 특히 GPL 2.0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MIT나 BSD 정도는 라이선스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MIT 라이선스 전문입니다. 그래서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번 읽어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MIT로 배포되는 그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를 개발한 사람, 내지 저작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창작 용도가 언제인지, 그래서 제일 첫 줄은 이제 저작권 표시. 아까 꼭그 유지해야 된다라고 표시했던 그 저작권 표시 조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시면은, 뭐, permission is hereby granted 해서, 이용자들이 이러이러이러한 용도로 쓸수 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굉장히 이제 길게 나와 있지만은, 뭐, 사용하는 거 마음대로 할수 있고, 복제하는 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배포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가 제공되니까 수정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수 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허락받은 범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넓게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은 이러이러한 조건은 좀 지켜달라라는 의무사항,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Above copyright notice, 요거죠. copyright notice와 this permission notice. permission notice는 이 부분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를, 모든 카피본에 표시를 해달라, 포함시켜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배포를 할때 여기에 제작자 표시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라이센스 카피본을 첨부 시켜달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보셨던 퍼미시블 라이센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 모든 라이센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단이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라이센스에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뭐 이렇게 잘 작동할 것입니다. 라는, 그 영어로는 워런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건 살때 보증이라는 게 있죠.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뭐, 10년 동안, 뭐, 10만 키로 탈수 있도록 보증합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이 오픈소스, MIT로 배포된 오픈소스는 무료로 그냥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할 것이라고 전혀 보증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다가 혹시 문제가 생겨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예, 대문자로, 중요하기 때문에 대문자로 딱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가리켜서 이제 워런티와 그다음에 책임을 영어로 liability라고 합니다. 워런티와 liability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지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MIT 전체를 보셨는데요. 모든 오픈소스에는 이 내용이 공통적으로 일단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 허락의 범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 카피라이트 노티스 해주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카피범을 포함시켜 주는 거, 그 다음에 워런티나 책임에 대해서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개발자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추저 라이센스에는 이렇게 굉장히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요. 허용 범위, 퍼미션. 이용자가 어디까지 쓸수 있는가, 허용 범위. 그 다음에 컨디션은, 뭐랄까, 요구사항, 의무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리미테이션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거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일 중요하죠. 커머셜로도, 회사에서 영리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배포 자유롭게 할수 있고, 수정하는 거 자유로 할수 있고, 물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할수 있다. 그래서 아까 오픈소스 정의 규정에는 그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 이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 사항이 뭔가? 아까 보셨듯이 라이센스, 카피라이트 노티스, 퍼미션 조건을 포함시켜 달라라는 내용이시죠. 그래서 저작권 표시해주고 라이센스 카피본을 포함시켜 주면은 이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테이션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리고 어떠한 워런티 보증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MIT 라이센스 원문을 보지 않더라도 이 내용만 보시면은 개발자들이 아, 이 라이센스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사하게 이제 MIT와 가장 유사한 라이센스가 BSD 라이센스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BSD 라이센스의 원문인데 이걸 특히 오리지널 BSD라고 하는데요. 크게 이것은 이용 범위이고요. 의미사항과 관련해서 네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어서 BSD 오리지널 또는 for close 이렇게 네 문단이라고 해서 for close BSD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고요. 이건 역시 아까 choose your 라이센스에서 표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MIT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무사항이나 허용하고 있는 범위도 MIT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네 가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컨디션, 요구사항도 라이센스와 카피라이트 노티스 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리미테이션 부분도 라이어빌리티, 워런티. 그래서 MIT와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BSD 4클로즈, 아까 네 개가 있었죠. 4클로즈, 오리지널 라이센스인데, 이네 가지를 읽어보시면은, 개발자들이 보기에 굳이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뭐랄까요? 큰 관점에서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 번째 조항이 이거는 불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입장에서는 GPL과 컴패티블 하지 않은 요소예요. 세 번째. 그래서 제일 먼저 세 번째 이 조항, 세 번째 조항이 빠지면서 BSD 3 클로즈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읽어보시면, 아, 이거는 굳이 포함하지 않더라도, 뭐, 보통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불필요하다 해서 네 번째도 빠졌습니다. 이게 BSD 2 클로즈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1, 2로 나누고 있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는 소스 코드, 하나는 바이너리 코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도 하나로 합치면 어떻겠는가라고 해서 이제 합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MIT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BSD의 변종, 아까 표에 보셨듯이 BSD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BSD의 변종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공통적으로는 네,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BSD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차이는, 이 조건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퍼미시블 라이센스의 대표적인데, 아파치 2.0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컨디션이 아까 MIT나 BSD는 한 줄이었는데 한 줄이 늘었습니다. 스테이트 체인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와 관련해서 아까 이미 저희가 제일 첫 부분에 보셨어요. 만약에 당신이 이것을 파일을 수정을 한다라면은 그것을 노티스 해달라. 그래서 당신이 혹시 이 파일을 수정했으면은 노티스에서 이용자들이 아 이게 원본과는 다르구나 이걸 좀 알려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체인지를 스테이트 해달라라는 요구 사항이죠. 그래서 이 라이센스상의 이 원문을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컨디션 조건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미테이션이 하나 늘었습니다. 아까 라이어빌리티 워런티가 있었는데 트레이드마크 유스, 상표. 상표 사용도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쭉 읽어보시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해석을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저작권에 따르면은 복제를 할 때, 배포를 할 때, 수정할 때 원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허락받지 않고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작권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 허락 사항이고 여기서 상표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돼 있고 그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쭉 읽어보시면은 상표 사용과 관련해서는 여기
아파트 2.0에 의해서 자유롭게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2.0 라이선스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플랫폼이 오픈소스로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코드예요. 그런데 안드로이드라는 그 표지 내지 상표가 있고요. 깡통 로봇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임을 표시하는 그 상표 부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상표와 관련된 사용 조건은 구글이 따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용 조건에 맞게끔 해야만 안드로이드 상표를 쓸 수 있어요. 특히 구글이 강조하는 것은 컴패티빌리티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요구하는 특히 그 API 부분을 충족해야만 이 상표를 쓸 수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글이 만들어놓은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상표를 이런 걸 충족하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언급이 없더라도 뭐랄까 허락되는 부분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저작권과 관련해서 허락하기 때문에 다른 허락하지 않은 사항은 함부로 쓸 수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그래서 상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이 부분이 없더라도 상표 사용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BSD나 MIT와 다른 부분 하나하나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것이 이 부분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퍼미션 부분에 보시면은 아까는 4개였는데 5개로 늘었습니다. 그 부분이 패턴트 유스예요. 특허 이용이 허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아파치 2.0 내지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의해서 허용되는 범위는 대체로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이고 이런 말이 없으면은 함부로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표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허도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치 2.0 라이센스에는 특허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냥 보여드리면 하겠습니다. 조금 읽어보시기 어려웠는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각각의 기여자,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구글이 기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이 기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허가 있다라면은 구글은 이치 컨트리뷰터 각각의 기여자들은 이 특허에 대해서 이용자들에게 로열티를 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라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치 2.0으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는 그 기여자들의 특허는, 예를 들면 구글의 특허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회사,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회사의 특허가 혹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허 로열티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안드로이드에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예요.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플랫폼이나 OS와 관련된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플랫폼도 특히 리눅스 커널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특허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허 로열티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사업자들, 뭐 삼성전자나 LG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료를 일부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MIT 라이선스, BSD 라이선스, 아파치 2.0 라이선스를 말씀드렸고요. 이런 라이선스들과 같이 이제 카피레프트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죠. 가지고 있지 않은 퍼미시브한 라이선스들을 이용을 할 때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커뮤니티에서 이걸 가져다가 뭐 기업 내부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 제품에 탑재해서 외부로 배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노티스나 아니면 아파치 2.0 같은 경우에 그 스테이트 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 충족하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제공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는 우리 회사가 뭐 만든 커머셜 라이센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품에 포함시켜서 외부 배포할 때도 소스 코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제가 그림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퍼미시블 라이선스는 기업 입장에서 사용하는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라이선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까다로운 라이선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GPL 2.0, 아까 리눅스 커널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GPL 2.0 라이선스이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쭉 읽어보시면은 퍼미션 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아까 BSD나 MIT하고 거의 비슷하고 요구사항들이 좀 많죠.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 제외하고 추가된 내용을 보시면요. 디스클로즈 소스, 이제 소스 코드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ame licens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파생 저작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때 GPL 2.0으로 배포를 해야 한다. 동일한 라이센스로 배포를 해야 한다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정리하면은 A라는 GPL 2.0에서 배포되는 A라는 프로그램으로 배포가 될때 이걸 가지고 우리 제품에 탑재해서 어떤 수정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외부에 배포할 때그 해당 부분은 동일한 라이센스 GPL 2.0으로 제공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제 그 제공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상담 사례와 관련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퍼미시블 라이센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두 가지 부분 동일한 라이센스로 배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카피레프트 조항이고, GPL 2.0과 같은 카피레프트 라이센스들은 이 유사한 조항이 비슷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보실 게 이제 GPL 3.0입니다. GPL 3.0 보시면은 이제 요구 사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퍼미션 부분을 보시면요. 아까 GPL 2.0은 네 가지였는데 이건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추가된 것이 특허예요. 그래서 GPL 2.0에는 특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GPL 3.0에는 특허 라이센스도 무료로 부여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미테이션 부분 동일하고, 이제 요구 사항이 요 표에서는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좀 자세히 라이센스를 읽어보시면은 요구 사항이 조금 하나가 추가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설치 정보인데요. GPL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특히 이제 임베디드 제품을 만들어서, 이 제품을 배포를 할때 GPL 조건에 따라서 소스 코드를 제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사용자들 중에 이 소스 코드를 가지고 수정을 해서 이 임베디드 제품을 다시 설치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인증 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티보라는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GPL 2.0을 만들었던 그 단체에서 이것은 그 인증 키를 그 소스 코드는 제공하고 인증 키는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용자들이 그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제품을 설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인증 키가 필요하다라면은 소스 코드와 함께 인증 키도 제공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GPL 3.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installation information이라고 하고 사실은 이제 이 소스 코드의 범위에 이것이 새롭게 추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보안이 중요한 제품, 뭐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그뭐 컨텐츠의 어떤 보안이 강조되는 이런 부분에는 이 GPL 3.0 라이센스로 배포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좀 쉽지는 않죠.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GPL입니다. LGPL은 GPL보다 조금 완화되어 있다. 의무사항이 조금 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 부분 다 GPL과 동일합니다. GPL 2.0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컨디션 조건을 읽어보시면요. 다른 거다 똑같은데, same license 부분에 가로가 되어 있어요. 가로 열고, library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GPL 라이선스는 주로 라이브러리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PL에 의해서 배포되는 어떤 라이브러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이걸 가져다가 우리 회사 제품을 만들 때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LGPL 라이브러리는 카피레프트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이브러리 그 자체나 아니면 수정을 한 파생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포할 때 LGPL 라이브러리로 소스 코드까지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LGPL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LGPL을 카피라이트 라이선스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라이브러리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회사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이 부분에는 LGPL의 라이센스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동일한 라이센스의 적용 범위가 라이브러리로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LGPL은 GPL보다 약간 의무사항이 완화되어 있는 라이센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PL보다 조금 엄격해진 라이선스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AGPL 라이선스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계속해서 설명할 때 어떤 오픈소스로, 그러니까 카피레프트 저항을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이제 AIP라는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이걸 수정을 해서 이걸 외부에 배포할 때 이 제품을 받는 그 사람에게 동일한 라이센스로 소스 코드를 제공해라 라는 것이 이제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인데요. 이것을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에 적용을 시켜보면 예를 들면 ASP 모델이나 SaaS 모델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오픈소스가 외부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서버에 있는 거죠. 외부로 배포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라이선스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배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소스코드 제공 의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져다 쓰는 회사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리 소프트웨어, 자유 소프트웨어의 어떤 철학을 강조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각자 기여해서 같이 써야 한다라는 것이 그 철학인데 가져다 쓰기만 하고 기여하는 부분이 없는 경우에 좀 괘씸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라이센스가 AGPL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로의 A를 따서 AGPL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GPL 3.0과 거의 유사한데요. 추가된 부분이 Network Use is Distribu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형태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도 100% 보겠다. 100% 보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해야 한다.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에 제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AGPL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에 요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AGPL을 채택한 대표적인 오픈소스가 이제 몽고DB예요. MongoDB가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AGPL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에서 특히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 가져다가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는 형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또 라이센스를 좀 더 AGPL보다 좀 더 엄격하게 만들어서 SSPL이라는 라이센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클라우드 부분에서 이런 라이센스가 문제가 돼서 이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L, 그러니까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와 관련해서 이제 GPL 계열 라이선스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L 계열이 아닌 대표적인 라이선스가 MPL입니다. 그러니까 모질라 퍼블릭 라이선스의 약자이고요. 모질라 재단에서 만들어 배포하는 파이어폭스의 라이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GPL 2.0, GPL을 모델로 만들었는데 역시 카피레프트 조항이 있는데 그 카피레프트의 적용 범위가 파일 단위예요. 그래서 GPL 2.0은 이제 파생 저작물인지 아닌지가 중요했는데 MPL은 파일이 같은지 다른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래서
MPL을 기업에서 사용할 때 아까 LGPL은 조금 그래도 GPL보다는 조금 완화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용이했던 것처럼 MPL도 파일만 구분하면 되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카피라이트 조항의 적용 범위가 명확해서 비교적 사용하기가 편한 라이선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만든 새로운 라이선스가 EPL입니다. IBM이 만든 것이고요. 그 이클립스 개발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선스인데 GPL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오픈소스 라이선스, 특히 프로젝트에서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개발자 입장에서 비교적 간략하게 이해하고 라이선스를 이해하고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개별 기업에서 오픈소스를 관리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조금 더 관련 사이트나 다른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 좀 추가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GPL 계열의 그 라이센스의 적용 범위가 이제 파생 저작물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적으로 보면 파생 저작물의 그 범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은 GPL로 배포되는 말씀드린 A라는 코드를 가지고 와서 그걸 수정하면 당연히 이제 다시 파생 저작물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별도로 수정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만든 뭔가를 가지고 이걸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을 시켰을 때이 전체가 GPL의 영향을 받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문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GPL 2.0의 FAQ가 있어요. FAQ의 이 부분에 대해서 GPL 2.0을 만든 단체가 FSF입니다. 리차드 스톨만이 포함되어 있는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고,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GPL 2.0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겠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읽어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A라는 코드와 우리 회사가 만든 코드가 동일한 실행 파일에 있거나 아니면은 다이나믹하게 링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링크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파생 저작물로 보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만든 부분도 A 다시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요. GPL로 배포되는 A라는 프로그램과 우리 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이 이제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그두 프로그램 사이에 기본적으로 파이프나 소켓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면 이거는 독립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만든 부분은 B로 평가를 받아서 A에 적용된 GPL 라이센스가 우리 회사에는 미치지 않는 걸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FSF의 기본적인 해석이고요. 이걸 그림으로 좀 쉽게 표현을 해보면은 우리 회사가 만든 부분 파일 내에 바이너리 내에 GPL이 포함되어 있다라면 이것은 전체가 GPL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만든 부분도 GPL 라이센스로 소스 코드까지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부분이 기업으로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GPL로 배포되는 그 코드와 다이나믹하게 링크되어,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우리 회사가 만들었는데 다이나믹하게 링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전체를 파생 저작물로 보겠다라는 것이 GPL FAQ의 내용입니다.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자유 소프트웨어를 강조하는 그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 소프트웨어, 그 오픈소스에 좀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존중을 해줘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기업의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체로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입장은 존중을 해줘야 돼서,
제가 주로 이제 기업 상담을 할 때, 주로 이제 리눅스 커널을 활용해서, 인베디드 형태로 이제 가전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네트워크 장비나, 아니면은 뭐, 셋톱박스나 이런 거 다 이제 리눅스 커널 기반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만들 때, 뭐랄까요? 우리 회사가 만든 부분을 공개해야 할지, 아니면 공개 안 해도, 그러니까 공개를 해도 상관없다라면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근데 우리 회사가 만든 부분을 공개하지 않을 거라면은 GPL로 배포되는 부분과,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조금 느슨하게 파이프나 소켓 형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 회사가 만든 부분을 공개하지 않아도 좋은 겁니다. 자, 이제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까지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GPL 2.0, GPL을 적용을 하되 우리는 요러요러한 예외를 줘서 이 예외 부분에 대해서는 GPL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GPL 예외 라이선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그 리눅스 커널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은 이제 시작은 리눅스 토발즈가 했죠. 그래서 리눅스 토발즈가 배포를 할 때 GPL 2.0이라는 라이센스를 채택을 해서 내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이 부분에는 GPL 2.0을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선언을 하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제가 카피를 해온 건데 쭉 읽어보시면요. 커널 서비스를 노멀 시스템 콜에 의해서 이용하는 그런 유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 저작권이 커버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것이 이제 리눅스 커널입니다. 이 리눅스 커널을 이용하는 그 노멀 시스템 콜을 사용하는 그 윗단의 유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 적어도 리눅스 커널의 GPL 2.0 라이센스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어떤 네트워크 장비나 셋톱박스 이런 걸 만들 때 리눅스 커널 기반으로 가더라도 그 윗단의 우리 회사가 만든 어떤 애플리케이션 부분을 공개하지 않을 틈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색깔 있는 짙은색 부분이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싶은 경우라면은 리눅스 커널은 탑재해도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나 뭐 윈도우즈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것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면 이 라이센스는 역시 리눅스 커널 기반이니까 뭐랄까요? GPL의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든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퍼미시블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은 가져다 쓰도 상관없겠죠. 그거는 소스코드 제공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퍼미시블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모듈들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LGPL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LGPL로 배포를 해야 되지만은 이것은 윗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LGPL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외적으로 GPL은 원칙적으로 GPL을 사용하면 공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GPL은 사용할 수 없는데, 아까 린스 커널인 경우처럼 GPL로 배포하면서도 예외를 둬서 이 GPL로 배포되는 부분의 윗단, 애플리케이션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과거에 자바 스탠다드 이디션이 이제 GPL로 배포되면서 클래스 패스 이그잼션이라는 예외를 뒀기 때문에 그 자바 클래스를 사용해서 자바 앱을 만들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 리눅스 커널에는 유저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멀 시스템 콜을 이용하는 유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GPL 라이센스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윗단에 프로그램 중에는 소스 코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라면은 라이브러리를 독자적으로 만들든가, 아니면은 퍼미시블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것들을 같이 온다든가,
아니면은 LGPL로 배포되는 걸 갖다 쓴다든가, GPL 중에서도 예외가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은 갖다가 써도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제가 상담했던 기업들이 이제 요 방향의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밑에 단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께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해도 좋다. 요즘 이런 전략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밑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공개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대표적인 경우가 안드로이드예요. 그래서 제일 밑단에 리눅스 커널이 있고, 다양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나 오픈소스 모듈들을 가져다 쓰는데, 이 윗단에, 구글 입장에서는 이 윗단에 앱 부분을 공개, 아파치 2.0 라이센스로 공개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능 관점에서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스택 형태로 쌓아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각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일 처음 설계 단계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오픈소스 기반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클로즈드 형태로 갈 것인지를 정하고, 클로즈드 형태로 갈 것이라면은 라이센스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오픈소스를 활용하더라도 라이센스 하나하나를 체크를 하면서 처음에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점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한 20년간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강의도 하고 컨설팅을 해왔고요. 대체로 우리 기업들의 관심사항은 외부에 있는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라이센스를 위반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센스를 그 의무사항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쭉 맞춰서 강의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업들도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생겼어요. 큰 기업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것이 있는데, 또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게 우리가 만든 부분을 어떤 라이센스로 배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아까 말씀드린 추저 라이센스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우리 회사가 기여하는 부분이 어떤 커뮤니티에 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에 기업들이 이제 그 기여를 하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까 이제 리눅스 커널 말씀드렸는데, 리눅스 커널을 가져다가 우리 회사 제품에 만들 때그 커널 부분을 약간 수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회사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오픈소스의 특징이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널이 업데이트 돼서 새롭게 배포가 되고, 이걸 다시 가져다가 우리 회사 제품을 수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 수정하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수정해서 쓰고 있는 이 부분을 리뉴스 커뮤니티에 기여를 한다라면, 그리고 우리 기여 부분이 그 리눅스 커널에 반영이 된다라면 우리는 다시 수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오픈소스를 제일 처음 기여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경우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그 리눅스 커널이 돌아가고 있는 그 커뮤니티에 우리 회사가 기여를 하고자 할 때는, 현재 그 커널 커뮤니티에서 어떤 라이센스를 쓰고 있는가? 리눅스 커널이라면 GPL 2.0을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맞춰서 라이센스를 선택하면 돼요. 우리가 기여하는 부분도 리눅스 커널 커뮤니티에서 채택하고 있는 GPL 2.0으로 기여를 하면 되는 거죠. 배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커뮤니티와 조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커뮤니티가 선택하고 있는 라이센스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독립적인 어떤 커뮤니티를 시작을 하고 싶다, 와 관련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우리가 기여하는 부분을 누구나 마음대로 갖다 써도 좋다,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심지어 우리 경쟁사가 가져가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심플하죠. MIT나 BST나 그냥 간단한, 그러니까 누구라도 쉽게 가져갔다 쓸수 있게끔 하는 라이센스를 선택하면 되죠. Permissible License 센터로.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경쟁사가 가져가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프리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릴 때 어떤 것처럼, 내가 기여하는 만큼 참여하는 사람들도 기여를 일정 부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좀 까다로운 라이센스, 카피랩트 저항이 들어가 있는 라이센스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의 듀얼 라이센싱 모델이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GPL 2.0에 의해서 배포를 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폐 2.0이 쓰기가 까다로우니까 우리는 지폐 2.0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커머셜 라이센스를 달라라는 요구사항이 와서 커머셜 라이센스로 또 별도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MySQL이 제일 처음 출발할 때 이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지폐 2.0에서 배포하고 필요한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 커머셜 라이센스를 주겠다. 그래서 커머셜 라이센스를 줄 때는 그 회사의 소스 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하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신다라면은 좀 더 엄격한 라이센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라면은 과거에는 이제 오픈소스를 기업에서 활용을 하고자 할 때 라이센스를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라이센스에 대해서 그 의무사항을 어떻게 충족할 건가? 컴플라이언스에 초점을 맞췄다라면 최근에는 오픈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를 기여를 하게 되고 그 기여 부분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어떤 걸 선택할까와 관련해서 라이센스의 특징들을 고려해서 이러이런 전략에 따라서 라이센스를 선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 이상의 것을 이제 특히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기초적인 내용은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회사의 오픈소스 라이센스 관리자시라면은 좀 더 많은 내용을 찾아서 공부하고 학습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